동안 기다리셨습니다. 세계로 가는 바로 그 코너 따야지! 세계로 가는 바! 당연하지! 자, 맨 먼저 우리 이 팀! 박명수! 팀의 단단한 수혜. 네. 우리 팀의 단단한 철. 김해차. 김해차. 원 투 쓰리 고. 자, 우리 드디어 개그계의 양아버님 우리 박명수 씨와 그리고 양아들 우리 김현철 씨. 진짜 그 아버지가 합니다. 막상만 가봐야. 박명수 씨, 두 분이 드디어 당연한 지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시작했습니다. 자, 박명수 씨가 먼저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. 박명수 씨, 시작! 자, 먼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, 지금. 최고의 스타들만이 나온다는 엑스맨. 거기에 네가 나오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한다. 한 번, 단발이 아니라 연발로 계속 나오길 바란다.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널 꽂은 거야. 많이 컸네, 명수. 자, 당연하지. 김혜주 씨,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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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돼서 좋아. 방송, 어? 많은 활동 잘 알고 그거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선 분명히 하자고. 유행어 같은 거 자기가 먼저 한 거 아니잖아. 오, 이게 무슨 얘기야? 쉐킨 앤벅스고 나 니그나 왁텐누나 바디에서 오죽해 두개 떼지고 뭐. 쉐킨 이스펀키스쿠 완디구나 왓켓누나 바디 오츠크 하나 돌고 떼지고 니가 죽이니 내가 죽이니 양짱이용 이모작 계단식 경우 할머니 올라가셨다가 양짱이용 이모작 이모작 와 이건 내가 먼저 하는 건데 자기가 먼저 정 프로그램 가가지고 정말이에요? 웃기다고 먼저 한 거 아니야? 정말입니까? 와 발표 이거 내가 먼저 한 거잖아. 자, 당연하지 하면은 쫓아 내가 왜 쫓아 나는 쩝쩝을 이쪽은 쫓아도 한 거지. 내가 먼저 하라고. 야 이거 방금 이거 한번 박현수 씨 당연하지. 야 이거 박명수 씨 그동안 쪼쪼 댄스 유럽 8피트 당연하지. 예. 내가 승냥이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.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승냥이 널 키우는 게 아니었어. 자, 당연하지. 쉐키스 버그스 와딩 너 키노 바디 오치크 너 둘로 떼주면 네가 죽이는 내가 죽이는 양쪽 이모다 계좌 치면 할머니 이거는 내 거. 좋습니다. 자, 당연하지. 김현철 씨 당연하지. 1월 1일 날 당신의 집에 갔었어. 내가 닭집에. 네. 어머님 계시더라고. 어머님한테 내가 세배했어. 어머님께서 세뱃돈으로 500원 던져주더라고. 500원. 500원. 박명수 씨 어머님께서. 어머니께서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500원 받기 3일 전에 우리 주방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요?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캔콜라 두 개를 가지고 나갔대요. 왜 남의 업장 들어와서 캔콜라를 훔쳐가? 얘기해. 왜 훔쳐갔어? 왜 남의 업장 들어와서 왜 캔콜라 두 개 훔쳐간 거야? 얘기할게. 그 김왜 훔쳐갔는지 제 아가 내가 훔쳐갔다 그래. 왜 훔쳐? 왜 훔쳐간지 알아? 왜 훔쳐갔어? 그거 있잖아. 가맹점이면은 말이야. 어? 그거 있지. 무슨 캐시 어? 그거 왜 말이야? 안 끌고 줘. 왜 안 끌고 줘? 카드를 내들이 안 끌고 줘. 왜 안 끌고 줘? 무슨 가맹점이? 그래서 가져갔다. 콜라. 당연하지. 콜라 가져갔다 그래서. 당연하지. 아니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콜라를 가져가시면 어떡해. 값으로 당연하지. 그래. 이거 어떻게 콜라 가져와. 이거 어떻게 콜라 가져와. 왜 남의 업장에 들어서 고령 들어가! 가맹점이 대신 남겨서 주는 게 어디서 와! 할인 혜택이 있다고 VIP에 왜 안 들어! 너는 연예인이 아니고 도둑놈이야! 왜 남의 업장에 고령 들어가! 허가 있어 업장에서! 허가 있는데 왜 카드를 안 끌어줘! 오케이 진짜 귀신 VIP에 끌어줘! 허가 있어 거기! 긁어줄게! 허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지 마! 가져와 긁어줄게! 세 번 긁어서 갖고 와! 좋아 그런 얘기 그만해! 좋아 그런 얘기 그만해! 1999년! 1999년! 정답 얘기가 지금 과거로 가는군요! 1999년! 그래! 나 너한테 차 팔았어!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증인이야! 900에 팔았어! 3년 후에! 너 1300에 팔았지? 어떻게 돼? 아니 어떻게! 중고등값이 네. 그 차가 좀 그 뒤에서 더 올랐어요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왜 거짓말해? 너 나 때문에 벌써 이득을 봤어. 그리고 1997년 또 과거로 갑니다. 네가 내 후배 3년 후배로 들어왔어.
어느 날 갑자기 내 캐시카드로 돈을 뽑고 있는데 구경하더니 경악 금치 못해. 왜요? 얘랑 나랑 비밀번호가 똑같아. 1970년 8월 89! 왜 또 떴다래 그거를! 네가 나보다 4시간 늦게 태어났잖아! 1970년 8월 20... 뭐야? 왜 번호가 똑같냐고! 생일 똑같은 거야? 야. 나랑 나, 4시간 차이 나요. 내가 새벽 1시, 얘가 새벽 4시. 그것도 인력으로. 이런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? 정말 대단하네요. 좋아. 당연하지, 받아. 그... 받아. 술 한 잔 받아도 아니고 당연하지, 한 잔 받아. 1300에 내가 그래 차파놨어.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잘한 거야. 우리가 봐봐. 우리가 집을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내가 싸게 팔아야 해? 어? 집값이 오른 건데 그걸 뭘 그걸보다 나한테 그래? 야 이것도 어떻게 시세가 오른 건데 집값이 맞는 얘기래요. 시세가 1300인데 그걸 야 이거 지금 당연하지. 야 이게 또 어떻게 들어보니까 당연하지. 그러니까 나는 네가 잘 되니까 좋아. 나로 인해서 잘 되니까 좋단 말이야. 너 지금 날 이기기 위해서 왔는데 너 코미디가 뭔지 알아? 코미디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. 예, 예. 블랙 코미디, 슬랩스틱 코미디, 하이 코미디가 있어. 슬랩스틱 코미디가 뭐야? 슬랩 코미디? 얘가 하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앵! 이거 얘가 하는 거야. 그렇지. 앵! 얘가 깨졌니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이게 주는 거야. 하이 코미디. 하이 코미디 뭐야? 하이 코미디. 여기 있잖아. 하이 코미디. 하이 코미디. 네가 블랙 코미디야. 어두워. 코미디가 어둡단 말이야. 알겠니? 당연하지. 내가 어두운 거 잘한다. 반말하지 마. 아. 잘하나요? 잘하나요? 나를 어둡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. 맨 처음부터 나를 데리고 댕기면서 나이트클럽 댕기면서 내가 플레이를 할 테니까 너는 봐라. 그만! 쩝쩝쩝쩝 50만원 수고하신 거예요. 섹시! 햄퍼 키스크! 이거를 누가 가르쳤는데! 누가 가르쳤냐고! 나는 안 따라간다는 걸 왜 나보고 싶군 전화해가지고 현찰을 가자. 잠깐만. 왜 그러냐고 나한테. 맞아. 당연하지. 그래. 됐어. 걸렸어. 당연하지. 그래. 걸렸어. 증거 잡혔어. 자. 내가 쩝쩝 쉐이크 이거 할 때 너도 따라다녔고 얘도 따라다녔어. 얘는 안 배웠어. 난 안 배웠어. 누가 배우래? 어? 누가 배우래? 쪼쪼 댄스를 내가 너 가르쳤니? 얘가 되는데요. 내가 가르쳤어. 너는 노트 들고 다니다 적으면서 배웠잖아. 쉐이키 이슬 펑키스코 네가 배운 거 아니야. 아, 그 공짜 그걸 적으셨어요? 그러면 정답이 나왔어. 어떻습니까? 누구야? 쉐이키즈 펑키 스쿨을 적으신 건가요?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. 내가 배웠던 거는 내가 나름대로 쉐이키즈 앤 펑키 스쿨 아디그나 와켄 누나 바디를 적었고 그쪽에서 네. 한 랩은 유사한 거. 어떤 거예요? 쉐이키 망고 이런 랩이었어. 야 유럽을 두 분이 서로 날아가주셨군요. 야 유럽을 두 분이 날아가셨어요. 냉각 시절에 그 당시. 냉각기 때. 냉전 시대. 아 냉전 시대. 냉전 시대. 제일 빨리 변하는. 당연하지. 한마디만 합시다. 네. 박문수 씨, 당신은 못생겼어. 이렇게 해서 우리 김현정 씨 선생님! 자, 우리 박명수 씨가 지금도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아, 우리 박명수 승량이를 키웠네. 네. 승량이를 키웠네.